안녕하세요. 당샘의 스마트폰 활용입니다. 카카오톡 4편에서는 3편에 계속해서 채팅창 대화 입력란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을 열고 채팅할 사람을 선택하고 1대1 채팅을 엽니다. 대화 입력란 우측에 있는 샵 검색에 샵 버튼을 클릭하고 띄어쓰기 없이 카드 만들기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샵 카드 만들기를 입력하면 관련 검색어가 뜨는데 샵 카드 만들기를 터치해서 화면을 엽니다. 인사말 카드에는 카드 보내기와 카드 만들기가 있는데 카드 보내기를 터치합니다. 우측으로 슬라이딩 하면서 생일, 성년, 시험, 부모님, 선생님, 세출발에 해당하는 카드들을 봅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터치하면 바로 대화창으로 올라가 전송이 됩니다. 카드 보내기에서 적당한 카드를 찾지 못했다면 카드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5가지 카카오 프렌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텍스트를 입력한 후에 미리 보기를 터치합니다. 텍스트를 확인한 다음 수정하거나 하단에 있는 카톡 전송 아이콘을 터치해 전송합니다. 하나 카드 만들기와 유사한 텍스트 콘을 입력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콘 화면이 열리면 상단에 있는 직장인 어록, 생활명언, 예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전송하기 버튼을 누르면 대화 상대에게 바로 전송이 됩니다. 이 경우는 이모티콘이나 배경색이 없이 흰색 바탕에 깨끗하게 글씨만 전송됩니다. 텍스트 콘에서 직접 입력을 터치하고 텍스트를 입력한 다음에 배경 색상을 선택하고 미리 보기로 확인합니다. 하단에 있는 카톡 아이콘, 채팅방에 보내기를 눌러서 대화 상대에게 전송합니다. 텍스트는 한 줄에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12글자를 쓸수 있고 4줄까지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글꼴은 배달에 민족 주화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한 줄에 입력하는 글자 수에 따라 글자 크기가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중요한 글은 한 줄에 글자 수를 적게 하여 글자 크기를 키웁니다. 여러 가지를 입력해서 비교해 보세요. 샵 검색은 카드 만들기나 텍스트 콘 뿐만 아니라 맛집, 날씨, 운세, 여행지 등 검색해서 대화 상대에게 전송하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전에 종이에 쓱쓱 그려서 만든 사다리 타기를 했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 샵 사다리 게임을 검색하면 그리지 않아도 쉽게 재미있게 간식 내기를 할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온 국민이 애용하는 국민 앱이고 기능이 엄청 많고 업데이트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카카오톡 시리즈로 계속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봬요.